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일명 국투본은 지난 8월 27일 날 조재현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연수월과 양산을 재검표 진행 과정에서 저지른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다음으로는 명백한 불법 부정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주고 촬영 일체를 불허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인천 연수월과 양산을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리고 인천 연수월의 대법원 조설에서 책임자로 활동한 조재현 대법관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하게 되면은 스스로 총대를 메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를 증거인멸이 가능하도록 조재현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승소 판결을 들어줄 그런 의도를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대법관들의 성향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연장자인 조재현 대법관은 이번에 4.15 불법 부정선거를 은폐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덮는 쪽으로 본인이 몰고 가고 있다. 그런 의심과 의혹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기 때문에 법 조문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되는 조재현 대법관의 불법 그리고 탈법적인 그런 행위들이 더해지게 되면 죄목이 더 늘어날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촬영 불허에 관한 그런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9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표보다도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의혹이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재검표 과정이기 때문에 마땅히 촬영이 허용돼야 됩니다. 그러나 조재현 대법관은 임의적으로 이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양산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상심했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대법관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 도대체 당신은 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불허는 헌법 제109조에도 위반됩니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고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거 무효소송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의심과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비롯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재판 진행 과정이 모두 다 공개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재검표는 당초 개표 시보다도 그 신뢰성과 공정성에서 시비가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들의 촬영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계 방송 등으로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될 필요성이 큽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어떤 법적 근거로 조재현 대법관이 그처럼 촬영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린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겠습니다. 반드시 나는 조재현 대법관이 촬영 금지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개표 장소에서 촬영이 허용되는데 개표나 투표가 문제가 생긴 그런 재검표에서 모든 것 촬영을 불허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법관이 범죄를 덮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대법관이 은폐에 대한 의도가 없다면 재검표를 비공개로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조재현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공모관계임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목입니다. 투표지 위증감죄입니다. 이것은 바로 비구격 기표 도장을 사용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증감은 제1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는 가중처벌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엄격하게 투표지수를 늘리거나 이런 부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양산을의 경우에는 7천여 장의 관외 사전투표지 가운데서 3천여 장이 럭비경 모양의 기표인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무효표를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바로 감정으로 넘겼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재현 대법관은 모든 종류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거의 전부를 유효표로 처리해서 투표 전감제를 위반한 겁니다. 무효표가 처리돼야 될 3천장을 대법관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그냥 유효표를 처리한 겁니다. 결국은 문제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범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제1항과 제7항은 분명하게 기표 도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무효 처리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표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이 정한 기표 도장, 만년 도장, 사람인을 갖고 있는 만년 도장은 통상 직경 1cm의 원형이거나 직경 0.7cm의 동그라미 모양의 기표인을 가진 만년 도장입니다. 절대로 커피공처럼 그렇게 타원형이거나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처럼 춤추는 사람처럼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비국역 기표 도장이 찍힌 3천여 장을 모두 다 유효표로 처리해서 공직선거법 제249조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모두 위반한 그런 죄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일반이면 법에 무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것이 법에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고 본인이 그냥 의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범행을 은폐하게 하고 은닉시키기 위해서 방조하거나 협조하거나 부역하거나 협력한 그런 죄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조재연의 죄목입니다. 투표지 위정감죄인데 앞에 이야기한 것은 비국역 기표 도장과 관련된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비국역 투표 용지와 관련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전감제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될 표를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유효표를 처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1항의 1은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다 무효투표다. 여러분, 인천 양산을에서는 도저히 정규 투표지, 정상적인 투표지 아닌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수천 장이 나온 겁니다. 양산을의 투표함에 쏟아진 투표지는 거의 대부분이 위조된 투표지입니다. 인쇄된 투표지입니다. 특히 사전 투표지는 수만 장이 대부분 다 가짜 투표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재현 탈랑 그 가운데서 수천 장, 수만 장 가운데 17장만 제외한 대부분을 모두 다 유효표로 처리했고 그 모든 그런 부정선거 정황이 고스란히 담기는 그런 투표지를 바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투표지를 발견한 비국역 투표지를 발견한 원고 측의 변호사들이 강력한 항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묵살시켜버린 겁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그가 저지른 조재현이 저지른 범죄 행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2021년도 8월 23일 날 울산 지방법원에 있었던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수많은 불법 부정투표지가 나타났습니다. 기표인이 정상적인 원형이 아닌 그러니까 길쭉한 타원형이나 둥글 납장한 형이나 원내의 시옷 모양이 곡선으로 변형된 것이나 옆구리가 뾰족한 형 등의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의 인장란에 글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붉은 동그라미에 찍힌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좌우국격이 현저하게 다른 그런 투표지, 그것은 바로 인쇄됐다는 것이죠. 위조됐다는 겁니다. 또한 프린트에서 출력되어야 될 사전투표지가 인쇄기를 거쳐서 잘못 절단, 재단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바로 이른바 이발이 옆에 이 종이 찌꺼기가 나타난 것. 또 인쇄 상태의 색깔이 불량한 투표지, 모서리가 우러난 투표지, 한 번도 접히지 않은 빳빳한 신권 투표지 다발은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 밖에 두장 또는 세장 정도의 기퉁이와 옆면 등이 바로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붙어 있는 그것은 바로 인쇄 과정에서 미숙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아예 하나의 통으로 된 종이가 덜 잘려진 채로 두 개의 투표지가 모양을 띠고 있는 것. 테이프가 발라진 투표지는 수백 장, 수천 장, 수십 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19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명백한 불법 부정 투표지를 바로 조재현 답변가는 임의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유효표로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직선거법도 위반될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투표의 위정감제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구격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효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무효 투표를 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179조의 1항이 바로 구격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 무효다 이야기죠. 이렇게 무효표로 처리돼야 될 것을 유효표로 처리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또는 정감제를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 범한 겁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직권남용죄입니다. 일명 직권남용권리방해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산을 재검표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유력한 증거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비구격 투표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증거물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판별함에 있어서 투표지의 무게와 크기와 두께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부장판사의 양해를 얻어서 투표지 무게가 100장을 재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154g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64g이 나왔습니다. 정상량보다 70% 이상의 무거운, 두꺼운 그런 투표지가 출현한 겁니다. 100% 비구격 투표지가 사용된 겁니다. 이것은 100% 부정선거가 자행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재현 대법관은 이것을 문제 삼기는커녕 조서 기재와 감정을 요구하는 소송 대리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는 행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따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내가 볼땐 죄질이 나쁜 인간입니다. 감정의 가장 간편하고 간단한 방법이 무게를 재는 건데 그 무게 재는 것을 대법관이 안 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 바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고발이 됐습니다. 무기를 재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의 대규모의 부정선거를 은폐하는데 자신이 유력한 그런 공모자가 되겠다. 은폐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우리 법률은 현저하게 편파적인 재판관의 재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 측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근자를 보면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을 보면은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기피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 눈앞에 존경받아야 될 대법관들이 얼마나 정치 편향적이며 불법을 듣는데 덮어서 불법을 은폐하는데 공모자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대법관이 열심인 것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정말 썩어 빠진 나라입니다. 선거를 담당한 자들은 선거를 조작하고, 재판을 담당한 자는 재판을 조작하고, 수사를 담당해야 되는 자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기이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똑바로 밝힌 사람들은 너무나 참담한 상황입니다. 선거를 담당한 자들이 선거를 조작하고, 재판을 담당한 자들이 재판을 조작하고, 수사를 담당해야 되는 자들이 수사를 안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국민들은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늘 다섯 가지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재현 대법관은 마땅히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